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128GB 한방롬을 사용해서 게임 선택, 시작, 코인 넣기, 게임 빠져나오기, 게임 내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기화면에서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스크린 세이버가 뜨고요. 아무키나 누르면 스크린 세이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메인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게임패드나 스틱, 키 설정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컨피규어 인풋을 눌러서 키 설정을 다시 하시면 되는데 여기 키 설정 기준으로 스타트 셀렉트 A, B, X, Y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에 보면은 핫키가 있는데 요거 핫키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돼요. 핫키랑 다른 키를 같이 눌러서 게임 빠져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완료가 되면 A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누르고, 그리고 퀵으로 가면 리스타트 퀵, 리스타트 시스템, 셧다운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말고 B 버튼을 누르면은 뒤로 가기가 돼요. 그 다음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무거나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게임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가지 게임이 있는데 요거 한번 선택해서 들어가 볼게요. A버튼으로 게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게임이 시작되죠.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은 코인을 넣을 수가 있고요. 셀렉트 버튼을 여러 번 누르면 당연히 코인도 여러 번 들어가겠죠.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게임 내에서 이전에 설정했던 핫키랑 그 B 버튼을 누르면 게임만 재시작이 되고요. 다시 코인 넣고 스타트 하실 수 있고요. 핫키와 X 버튼을 누르면은 게임 내 옵션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많은 옵션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쉐이딩 부분 온오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게임들은 보면은 격자 무늬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쉐이딩이 온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 쉐이딩 옵션에 따라서 그래픽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뭉개질 수도 있고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오프로 해서 민무늬로도 볼 수가 있고요.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레트로 아크라고 있는데 이 에뮬레이터는 레트로 아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빠져나와서 메인 메뉴의 퀵 부분을 보시면은 시스템 재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버전 한방롬 같은 경우에 재부팅 할 때마다 인트로랑 화면 구성이 바뀌네요. 뭐 매번 재부팅 할 때마다 새로운 게임 하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고요. 그럼 즐게 마세요. 끝!